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확전을 막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르기는 좀 어렵죠, 미국이. 능력도 안 되고. 또 미국이 개입한다 하면 분명히 이제 국제전, 제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매우 부담스럽죠. 그 전쟁에 참가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도.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확전을 상당히 말리고 싶은 입장인데. 네. 네타냐후는 입장이 틀리죠.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네타냐후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국내에 상당한 반대의 직면에 있는. 네. 대규모 시위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 독재를 강화하다 보니까. 네. 정권 안보가 좀 사실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일방적인 기습 공격을 당했거든요. 네네. 이스라엘 건국 역사상 뭐 최대 피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전쟁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왜 너 그거 감시도 못하고 뭐 일방적으로 깨졌어? 예.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만약에 이 전쟁을 뭐 대충 휴전으로 네. 마무리를 그러면 정권을 잃는 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네타냐후 입장에서 살 길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연 미국 말을 순순히 듣겠느냐. 과거에도 그 네타냐후가 미국에 반대하는, 미국이 뭐라고 해도 자기 길을 가는, 그러니까 네. 독재자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스라엘이 그 바이든이 방문하기 직전에 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을 폭격해서 500명 네, 500명 이상 지금 죽었습니다. 벌써 네. 그것 역시 사실은 바이든이 무슨 요청을 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쐐기를 막기 위해서 아 그런 거구나 한 행동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바이든이 비록 이스라엘 방문하긴 했지만 네. 쉽게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확전 안 되고 정리가 될 거다라고는. 네. 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이번에 하마스 쪽 입장에서도 네. 칼을 뽑았는데 예. 아무 성과 없이 끝낼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모두 이번에는 결판을 좀 보려고 할 것 같아요. 무섭네. 하마스 쪽은 당연히 이제 독립국가의 인정을 바라겠죠, 팔레스타인에. 네. 이스라엘은 또 입장이 좀 너무 강경합니다. 인종 청소 내지는 말살까지 꿈꾸는 것 같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중동 문제, 특히 이팔 전쟁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헤즈볼라가 완전히 전쟁에 개입하고 이란까지 개입하게 되면은. 네. 미국이 입장이 곤란해지겠네요, 굉장히. 매우 곤란해지죠. 네,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예. 맞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가자 지구를 만약에 침공한다면. 네.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러네요. 이 중동 사람들이 여러 국가로 갈라져 있긴 하고, 또 순위파, 시아파로 갈라져 네. 있긴 해도, 또 중동 사람들만의 독특한 그, 연대감, 유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냈을 때 네. 많은 중동 나라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이런 때는 단합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연대하는 그런 전통 네. 또 그런 정서가 강하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가자 침공이 있다면 당연히 헤즈볼라라든가 이란이 개입할 것 같고 네. 이라크를 비롯한 다른 나라 민중들도 반미투쟁을 강하게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 곳곳에서는 그 이슬람 쪽 사람들의 테러 행위들이 막 나타난 모양이더라고요. 벨기에라든가 네. 프랑스라든가.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어떤 시위도 상당히 벌어지고 있고 네. 그렇죠. 중동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대규모 시위들이 있는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윤석열 정권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마스를 테러 집단이라고 규정했죠, 윤석열 정권에서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하마스를 미국과 그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들은 테러 집단으로 규정을 했죠. 네. 네, 이 미국과 그 미국 추종 국가들, 사실은 미국의 의사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 나라가 테러국가나 테러단체 지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 하면, 예. 진짜 테러를 해서 그걸 정한다기보다는, 예. 반대하면 테러국가로 지정되는 거고요. 미국하고 사이가 조금 좋아지면 테러국가 해제됩니다. 아, 그래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북한이죠, 바로. 북한에서 그랬죠. 예, 전통적으로 미국이 테러국가를 지정했다가, 맞아요. 대화를 시작할 때 해제했어요. 하하. 그럼 뭐 특별히 행동이 달라진 게 있어서 해제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대화할 국면, 대화 국면으로 가니까 해제하고, 네. 대화 국면 끝나고 다시 대결 국면 들어가고, 이제 다시 테러국가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기중심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맞게 정한다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중국, 이란 뭐 이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은 예. 하마스를 테러국가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그러네요. 사실 합법 정부예요.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마스를 상당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테러 단체를 지정하지 않죠. 미국은 이제 테러 단체를 지정합니다. 네. 아. 윤석열의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네. 글쎄 말이죠. 윤석열은 예전에 아랍에미리트인가요? 거기 가서 예. 당신들 주적은 이란이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맞아요. 국제적인 무리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항의도 받고. 이번에도 예외 없이 미국을 따르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네. 하마스를 규탄하는 이런 행동을 했죠. 예. 이런 행동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죠. 자살행위다. 예. 네타냐후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윤석열이. 미국이 뭐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네. 사고 있다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중동 지역에서 이런 분쟁에 생각 없이 끼어들면 한국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거나 그쪽에서 경제 뭐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이 중동 이슬람 세력의 테러 대상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진짜 큰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치안이 위협해질 가능성이 네. 있는 거고 또 해외여행을 하는 한국인들의 안전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또 갑자기 뭐 우크라이나 방문했듯이 또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가서 네타냐후 만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그게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